KBS 드라마 공주의 남자가 중견 배우들의 명품 연기로 20급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. 어제 방송된 공주의 남자는 16.9%의 시청률을 기록했는데요. 이날 방송에서는 문종의 죽음으로 김영철과 이순재의 갈등이 전면으로 드러나며 긴장감을 유발했습니다. 이에 시청자들은 역시 김영철이라는 찬사를 보냈는데요. 한편 동시간대 방송된 SBS 보스를 지켜라는 12.6%, MBC 넌 내게 반했어는 6.4%의 시청률을 나타냈습니다. 공주의 남자는 드라맥스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